최초의 국산 공군 항공기 KT-1. KT-1을 개조한 전술 통제기 KA-1. KT-1하고 KA-1하고 차이가 나는 항공기구나. 1만 혀외의 설계 변경. 저희들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더 복잡해진 시험 평가 과정. 어처구니 없는 실수, 어떻게 보면 창피한 그런 건데.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가슴도 벅차고 정말 다이나믹하고 국산 항공기 제작 기술을 한 단계 진보시킨 KA-1 전술 통제기 개발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남희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한국형 전술통제기 KA-1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하실 다섯 분 소개합니다. 먼저 KT-1에 이어 KA-1 체계 종합 분야를 책임지셨던 분이시죠. 이수용 고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수용입니다. 국가연에서 항공기 체계 부장을 역임하시고 전술통제기 사업을 책임지셨던 한영명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영명입니다. 역시 KT-1부터 KFX까지 국산 항공기 개발을 주도해 오신 이대열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열입니다. KA-1 전술통제기 항공전자 시스템을 개발하신 김영일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일입니다. 마지막으로 KA-1 전술통제기의 양산 비행시험을 담당하신 이진호 중령님 함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호입니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영명 박사님, 네. 항공기를 개발해서 이제 공군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제 판단을 내리려면요, 어떤 인증 과정을 좀 거쳐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KA-1은 KT-1에 비해서 인증 과정이 좀 더 복잡하고 이제 까다로웠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무장까지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전에 무장을 장착한 항공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그 무장 항공기를 인증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런 절차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전술 통제기 어떤 인증 과정을 거쳤습니까? 예, 지난 이제 KT-1 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우리 그 군용 항공기에 대한 가망 인증 기준이나 법이 없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 전술 통제기 사업은 99년부터 시작해서 2004년까지 했는데요. 군용 항공기에 대한 가망 인증법은 그 나중에 2009년에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입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KA-1에 대해서도 이제 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개발자인 국가연하고 공군, 합참 그리고 국방부 간에 그 인증 방법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외부 장착물을 달지 않은 저속 통제기의 그 크린 형상에 대해서는 이제 KT-1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KT-1에 인증했던 것을 인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크게는 그 미국 연방 항공 규정인 FAR-23의 모든 규정에 우리 항공기가 그 요구 사항을 컴플라이한다. 합치한다, 일치한다, 그 요구사항을 일치한다 하는 것을 이제 입증을 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무장과 외부 장착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미 군사 규격인 밀 핸드북 1763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밀 핸드북 1763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우리 항공기가 컴플라이한다, 그 합치한다, 그 요구사항을 일치한다 하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것으로 해서 그 인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무장과 외부 장착물의 경우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은 먼저 그 밀 핸드북 1763에서 요구하는 모든 항목을 이제 식별을 해내고 그 식별해낸 요구 사항을 만족한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그 입증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입증 계획 그 입증 방법에 계획된 입증 방법에 따라서 뭐 실험을 한다거나 해석을 한다거나 해서 이제 입증하는 것을 보이고 그것을 전부 다 이제 문서로 작성해서 이제
한편으로의 그 DT나 OT 그 개발 시험과 운용 시험을 한 그 시험 자료와 함께 합참에 제출해서 검토를 받아서 나중에는 전투용 사용과 판정을 받고 KA1이 이제 전력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출연하신 다섯 분의 모든 분들이 그 KA1의 이제 개발에 주역으로 이제 참여하셨기 때문에 당시 이제 비행시험 과정에서도 많은 이제 수고와 이제 애를 쓰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자 맡은 영역이 다섯 분 모두 다른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이제 의견들을 오늘 좀 모을 수가 좀 있을 텐데요. 우선 이 KT1의 이 비행시험과의 차이가 어떤 점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이수용 고문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KT1 훈련기하고 지금 K1 전술 통제기 비행시험에서 가장 큰 차이는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이 무장 관련한 시험이 이제 추가되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더 많아졌는데 저희들 이 안전 문제가 상당히 저희들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공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군 쪽에서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시험은 비행 시험장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만에 무슨 잘못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뭐 저희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군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군에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무장 관련한 어떤 시험을 하기 전에 비행 안전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나름대로 한번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무장 비행시험 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저희들 투하 시험이 7월 달에 02년도 7월 달에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6월 달에 한 이틀 정도 공군 안전팀이 와서 저희들이 쭉 여러 가지 준비 상태를 또 비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상태를 한번 보고 가고 거기에서 몇 가지 저희들이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받아가지고 한 달 후에 이제 또 다시 2차 진단을 받고 저희들 무장투하 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단계별로 시험을 하면서 가장 또 힘들게 좀 어려움을 준 게 기상 관련해가지고 라켓 쏠 때도 마찬가지고 투하할 때도 이게 기상이 나쁘거나 또는 바람이 좀 셀 경우에도 이 사격할 때 쏘고 난 다음에 바람 영향을 상당히 받고 투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질 때 여러 가지 바람 영향이 세기 때문에 저희들 시험하는 전체 조건으로 바람이 5나트 미만으로 불 때 시험을 한다. 이러한 상당히 좀 스스로 제약 조건을 5나트 해봐야 그렇게 센 바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약 조건을 둔 게 나중에 시험을 실제 진행하다가 보니까 또 좀 딜레이 요소도 생기고 그러한 여러 가지 또 힘든 면도 같이 공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무장 투하 시험을 중심으로 이제 비교를 해주셨고요. 이번엔 이대열 박사님께서. 예, 저는 그 비행 시험 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비행 시험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게 비행기를 새로 개발해가지고 일정에 맞춰가지고 비행시험 하는 게 아니고 항공기를 갖다가 4호기하고 5호기를 수정을 해가지고 그걸 비행시험 해야 되는데 전체 기간이 한 4년입니다. KT1 개발 기간에 비하면 한 절반도 안 되죠. 탐색 개발까지 포함하면은. 그래서 그 비행시험하는 기간이 2년밖에 없어요. 2년 동안에 약 500소티, 그러니까 500회를 비행시험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걸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 단계적으로 비행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쭉 해가지고 단계적 비행시험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하면서 동시에 이게 항공기를 수정하다 보니까 그 수정하는 기간 동안에도 비행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원래 조종사들이 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요. 그 비행을 갔다가 하려면은 그 뭐 3개월 이상 비행을 안 하면은 한번 연습을 한 다음에 또 다음 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행은 이제 형상 변경하기 전에 우리가 있는
4호기, 3호기 이런 걸 가지고 했고 주로 이제 이걸 떨어뜨려서 4호기하고 5호기하고 수정하는 기간을 떨어뜨려 가지고 해 가지고 4호기가 수정할 때는 5호기 가지고 비행을 하고 또 4호기가 딱 정리됐을 때는 또 5호기를 고쳐 가지고 또 4호기 비행하고 5호기 비행 이렇게 해 가지고 하여간 그 쉬는 날이 없도록 비행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임무도 서로 이렇게 나눠 줘 가지고 시험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달성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가장 큰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 이수영 고문님 말씀하시는 무장시험이거든요. 이게 무장시험을 해야 되는데 이 무장시험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실무장입니다. 실제 무장을 갖다가 실제로 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전에 위험한 건데 이게 이제 임무 적합성 시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건 또 별도로 합니다. 그 운용시험 중에서도 운용시험 1이 있고 운용시험 2가 있어요. 운용시험 1은 그 시험맹조 종사들이 하지만은 운용시험 2는 그 일반 대대에 있는 시험맹조 종사 아닌 조종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실제로 이게 작전에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이 KA-1 전술 통제기인가 아닌가를 갖다 확인하는 시험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실제로 라켓을 갖다가 쏴서 라켓이 아까 이렇게 얘기한 대로 연막만 나오는 거 있고 연습탄으로 해서 그냥 화약이 터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화약이 있는 걸로 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무 데서나 못하고 그 사격장이 있어요. 그래서 직도 사격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실제로 그걸 쏘려면은 여러 가지 허가를 받는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거를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임무 적합성의 하이라이트 시험이 이제 실무장 시험. 그래서 실무장 시험을 갖다가 할 때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죠. 이거 하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면은 이게 또 큰 우리 사업 이게 성공 여부가 판단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인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그 지금도 그 아마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 정확하게 그 직도 있는데 정확히 맞아가지고 그 화염이 확 올라갔을 때 그때 보면 이거는 KT1하고 KA1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항공기구나 하는 걸 그때 우리가 느꼈고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 조종사들이 시험병 조종사가 아닌 일반 조종사들이 타가지고 실제 작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걸 입증한 게 큰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박사님께서 이제 비행 시험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과 운용 시험에 네. 각각의 또 차이점들 좀 말씀을 네. 좀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김영일 수석 연구원은 어떤 좀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비행 시험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약간 지금 방향을 바꿔서 그 지상 시험, 예. 지상 항공 전자 시스템 관점에서 지상 시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술 통제기 항공 전자 시스템은 이제 기본 운용기보다 기능이 훨씬 복잡합니다. 이제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그 이런 그 복잡한 기능을 이제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 일반적으로 전술 통제기 같은 이 군용기는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기상에서 이 복잡한 항공전자 시스템의 기능을 이 시험한다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항공기 특성 때문에 그 이 항공전자 시스템은 항공기에 탑재되기 전에 그 항공전자 시스템 개발 도구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그 이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꼭.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신약을 개발할 때 임상 시험을 꼭 거치는 것 같이 항공기에서 이제 항공기에서 문제 생기면 그건 이제 굉장히 문제 찾기도 어렵지만은 고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모든 걸 검증한 다음에 이제 항공기에 이제 장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 검증하는 도구가 항공전자 시스템 개발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도구는 그 시스템의 기능을 그 시험하기 위해서 실험실에 이제 구축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일종의 그 이 항공기 모의 환경입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개발 도구는 그 실제 장비하고
케이블을 구비하고 있다가 그 시스템의 그 장비 간에 그 연동 시험을 지어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비 간의 연동 시험을 다 이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 도구에서 지원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 항공기의 그 저기 저 비행 모델, 그 다음에 장비의 그 시스템의 장비 모델을 가지고 아, 그것의 그 이 동적 상태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 실험실에 있는 도구지만은 실제로 항공기가 비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 현상을 시뮬레이션 해주면서 그때그때의 그 항공전자 기능을 다 시험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그 연동 시험이라든지 어떤 통합 기능을 이제 개발 도구에서 완전히 그 시험을 해서 검증이 돼야만이 이제 항공기에 설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개발 도구는 또 그 비행시험 단계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 이제 비행시험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재현을 해야 뭐 수정할 수 있고 뭐 고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조종사가 얘기하는 거라든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항공전자 시스템 개발 도구에서 그걸 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현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항공기하고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난 문제가 이제 무엇인지 빨리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그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이 복잡한 항공전자 시스템은 항상 이렇게 그 항공기의 시스템을 탑재하기 전에 그 이제 검증을 마치고 이제 탑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KT1하고 이제 KT1 같은 경우는 이제는 상대적으로 기능이 이제 그 기본 훈련기에 이제 어떤 조종사 훈련하는 기능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좀 그 전술 통제기하고 이런 그 지상에서 시험하는 방법이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제 주 전공인 것처럼 이제 항공전자 시스템의 개발 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둘 간의 차이를 좀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예, 이번에는 이제 시험비행 조종을 하셨던 우리 그 이진우 중령님 어떤 좀 차이가 있었을까요? 공교롭게도 저는 그 K1 개발 당시에는 에디를 떠나서 그 공군에 원복해서 그 훈련 비행단에서 KT1을 앞에 말씀하신 KT1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겉모양이 비슷해서 KT1에서 K1으로 넘어가니까 그 똑같은 비행기냐 그런데 전혀 다른 비행기입니다. 그 다른 비행기가 저도 이제 기종 전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 갖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서산에 있는 아까 말씀 4호기, 05호기 개발 시제기를 가지고 제가 전환을 받는데 저희 같은 시험비행 조종사들은 다섯 번만 타면 전환이 돼요. 근데 다섯 번만에 전환을 끝냈는데 그거 가지고 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 근본적으로 비행기의 계기판이 다 달라집니다. KT1은 컨벤셔널, 그러니까 재래식이라서 계기판이 밑에 있어 밑에 있는 걸 보도고 밖에서 비행을 하고 이런 식인데 이거는 무장기다 보니까 허드라는 요새는 자동차에도 허드가 있죠. 그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그래서 머리 들어서 보는 상향 시연기가 이 캐노피 공중에 이렇게 글자를 띄워놔요. 그러니까 맨날 이 재래식 계기를 보고 비행하던 사람이 멍한 하늘에 있는 그 글씨 색깔이 있는데 이게 구름 할 때하고 태양 할 때하고 이게 빛이 달라지거든요. 그거 적응하는데 대략 한 20회 정도 비행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양산 비행을 할 때는 그런 것이 다 숙달이 돼서 있는 상태에서 그 K1 양산 비행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KT1은 훈련기로서 스핀을 업으로 삼고 하는 항공기고요. 이 비행기는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에 의해서 비행시험 과목 및 그런 것들이 변경이 되는데 1호기는 오면은 네 번을 비행을 합니다. 그게 보통 보면은 1호기는 외부 장착물에 대한 걸 한 번을 보여줘야 되니까 무장시험은 저희들이 실제 하지 않습니다. 무장시험은 여기 만들어주신 절차서에서 지상시험으로 다 하고 공중에 올라가서 비행할 때는 외부 장착물을 다는 거는 외부 연료통은 달고 외부 연료통을 달고 이기시 풀 차서 공중에서 얘가 잘 피딩 되는가를 하기 위해서 풀로 채워서 드라이 될 때까지 그것만 하는 거를 하죠. 그래서 양산 1호기에 대해서는
비행을 4번 하면서 비행기도 검증하지만 비행기뿐 아니라 지금 양산 라인 공중 절차 이런 것이 제대로 됐는가를 검증을 합니다. 그다음에 2호기부터는 이제 그 기본적 시험인데 일반적으로는 이미 검증돼 있는 표준화돼 있는 그 가망성에 아까 말씀드린 적합한가 그거 나원의 수치가 돼도 되는 그런 걸 확인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달라진 점은 뭐 있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조금 다르니까 아까 공중에서 무장을 실제 발사하진 않지만 무장을 발사하기 위한 조종사가 조종석에서 하는 각종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파일론에 요게 뭐 그런 걸 다는 안에 무슨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체계를 해놓으면 무장은 안 달렸지만 비행기 시스템은 무장이 지금 달려있는 것 같이 모사가 됩니다. 그래서 각종 스위치 행이라든가 그것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공군 요원들이 와서 수락 시험을 동일한 절차에 의해서 해서 클리어 되면 이제 납품이 되게. 그래서 저는 K1 비행 시험에 대해서는 양산 시험 중에 생산 시험을 담당했었던 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무기 체계를 완성하는 각종 시험 과정. 전문적인 시험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전용 시험 시설이다. 그렇다면 항공기 개발 선진국들은 어떤 시험 시설을 운영하고 있을까? 역시 가장 많은 시험장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이다. LA에 위치한 에드워즈 공군기지는 별도의 비행시험센터를 갖추고 있는데 주로 항공기 기체와 관련된 시험을 진행한다. 비행시험 통제실과 계측실, 분석실과 전기체 환경시험시설, 전자파 간섭시설, 항공전자장비 등 다양한 시험시설에서 기체 관련 시험들이 진행된다. 플로리다에 있는 에글린 공군기지에서는 비행시험 안전센터를 갖추고 미사일 기총, 로켓, 폭탄 등 항공 무장 및 외부 장착물 비행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오하이오주의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에는 미 공군 연구소가 있는데 환경시험장과 비행시험기법연구센터 그리고 풍동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공력연구소도 함께 운영 중이다. 유럽에서는 프랑스의 항공시험장들이 돋보인다. 프랑스는 낙뢰시험과 전자파 펄스시험, 착륙장치 시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툴루즈 지상시험장과 무장 위주로 시험평가를 진행하는 카조시험장 등을 운영 중이다. 이 밖에 영국의 ETPS, ITPS 등 시험비행학교에서도 다양한 비행시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일 만힝시험장 또한 각종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은 KA-1의 비행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용일 수석연구원님, 네. 이제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요, 만약에 옆에 앉아 계시는 이제 우리 네. 시험비행 조종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앞선 프로그램에서 이제 역할을 강조를 해왔고 소개도 많이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항공전자 시스템을 개발할 때도 우리 이제 그 시험비행 조종사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좀 도움을 받아가면서 좀 개발을 좀 진척시킨 사례가 좀 있나요? 그 항공전자 기능 중에서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그 영어로 그 PV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일럿 비크 인터페이스. 예. 그러니까 조종사하고 항공기를 사이에서 연결해주는 기능이 이제 그 항공전자 그 시스템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험을 할 때 조종사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이런 자리를 빌려가지고 이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이제 이제 기회를 봤었는데 잘 됐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지금은 이제 비행 시험 때 그 시설이 잘 돼가지고 실시간으로 그 중요한 데이터뿐만 아니고 영상도 항공기 내부의 영상도
다 그 실시간으로 그 이 컨트롤룸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전술통제기 개발 당시에는 그런 비행시험을 위한 그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때 이제 항공기에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레코드는 이제 설치가 돼 있었고요. 근데 영상 같은 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비행 시험을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착륙을 하면은 조종사가 이제 그 디브리핑을 하면서 그 이제 그 비행 중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 이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데 이제 그 조종사 분들이 그 모르겠어요. 이제 시험 그 조종사 분들이 그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특히 항공전자 시스템은 기술적인 내용까지도 잘 이해하고 있어가지고 그 얘기해 주는 게 그 엄청나게 저희한테는 그 부족한 시설 중에서 큰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그 조종사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설명한 그 상황 정보 가지고 이제 분석할 때 이제 그 서로들 대입을 해보면은 그 분석할 때 정확도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이제 그 정확히 찾을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석 시간도 상당히 단축시켜 주셔 가지고 그 아주 빡빡한 일정을 그 잘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잘 지킬 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조종사가 그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또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조종사의 그 업무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 이런 부분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고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보통 그 가전제품 그 개발할 때도 기업체 차원에서 그 체험단을 구성해가지고 그 체험을 하게 하고 개량할 점을 이제 개발자들한테 얘기하듯이 우리 그 조종사들도 항공전자 시스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아주 그 우리는 이제 항공기를 운영을 하지 한 경험이 없으니까는 책상에서 이론적으로 이랬으면 좋겠다가 했는데 실제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게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종사분들이 그런 걸 잘 지적해 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고쳐서 우리 그 전술 통제기는 그 조종사의 그 업무 부하를 최소화한 항공전자 시스템을 지금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우리 저 이진호 중령님도 계시지만은 그 개발 시험 때 그 조종사 분들한테 그 많은 그 조언도 받고 도움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그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종사분들 그때 진짜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하면 잘 봤습니다. 방금까지 KT1과 KA1의 비행시험에 대해서요. 각자 맡으신 분야에 맞추어서 차이점들 중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새로운 개발이 아니라 개조작업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무장이 새롭게 장착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새로운 그 개조 개발 스펙을 정도로 담당을 했다 이제 아까 말씀을 좀 주셨었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위험 부담이나 아니면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컸을 것 같은데 이게 다행스럽게도 이제 성공적인 개발로 이제 완성이 됐고 다시 또 이제 되돌아보면서 그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잊을 수 없었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이번엔 이수용 고부님께서 네. 먼저 말씀 주시죠. 여기 KA1 전술통제기의 큰 시험 중에 하나가 투하시험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차하면 투하시험 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을 뻔했던 그러한 건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투하시험을 하게 되면은 일단
항공기에 외부 장착물을 달고 쭉 어느 지점에 가서 그걸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떨어뜨리게 되면은 떨어졌을 때 뭐 밑에 무슨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이런 안전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항공기가 뜨는 시험장에서부터 떠가지고 적절하게 시험까지 할 수 있는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 이게 장소가 정해져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시험 관련된 여러 부서 내지는 팀들의 통신이 원활하게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투하 시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가 제일 좋겠는지 사실은 그 계획 초기 단계부터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본 결과 저희들 이제 안흥에 있는 시험장 거기 앞바다가 그래도 저희들 서산 비행장에서 거리도 얼마 안 되고 거기에 떨어뜨렸을 때 바다고 하니까, 그래서 장소를 그 나름대로 이제 거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보통 이제 시험을 안흥에서 시험을 할 경우에는 연구소 전체에서 안흥에 요구하는 각 본부마다 개발하는 부서마다 시험 요구가 상당히 되거든요. 뭐 저희 항공 쪽뿐만이 아니라 더더욱 미사일 쪽이 또 부서가 많다 보니까 미사일 부서 그런 데서도, 그래서 1년치 시험 할 수 있는 그걸 사전에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1년 전에 이러이러한 시험이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일단 이야기는 한 상태였지만, 이제 02년도 7월 달 투하 시험 하기 전 2개월 전에 저하고 몇 분이 이제 그 안흥 시험 장장님하고 거기에 이제 시험 전체 플래닝을 하는 실장님이 또 계십니다. 그 두 분이 앉은 상태에서 이러이러한 시험 목적에 뭐 어떤 물건을 몇 회 정도 이렇게 이 앞바다에 좀 떨어뜨렸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시험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안색이 싹 바뀌기 시작해. 여기에서 좀 떨어뜨리는 게 쉽지 않겠다고. 그 이야기 듣는 순간 갑자기 뒤가 땡기기 시작하죠. 그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요즘 상당히 거기 안흥 근처에 아파트에 어부들이 민원이 상당히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답니다. 어떤 민원인가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로켓도 쏘고 미사일 시험도 하면서 자네분들이 계속 시험을 하면서 거기에 불발탄뿐만이 아니라 뭐 아까 우리 로켓 시험도 거기에서 했거든요. 그거 쏜 자녀들도 전부 바닷속에 다 어떤 형태로든 깔아앉아 있는데 그 어선들이 어망을 가지고 쭉 고기를 잡다 보게 되면 그런 잔해물 때문에 자꾸 어망이 파손이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 잔해물들 정리 청소하라고 그렇게 시험장에 요구가 와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대대적으로 청소하기는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 시험을 하게 되면은 그 떨어지는 물건을 다 수거를 해가면은 오케이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뭐 그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한편으로는 그 떨어지는 그 안흥 시험장에 시험장 에어리어가 있으면 그 뒤에 조그만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보게 되면은 또 나름대로 레이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레이더에서 이제 우리 비행기가 이 앞으로 쭉 나르게 되면서 떨어뜨리게 되면 이 뒤에 레이더에서 그걸 쭉 찍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하나 돼 거기 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쭉 찍게 되면 이제 트라젝토리가 어디 해가지고 떨어지는 물체 궤적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것도 잡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럼 그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좀 떨어진 데서 있다가 가서 수거를 하는 이제 잠수부를 선박하고 같이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겨우 이제 오케이 승인을 받고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시험을 시작을 한 번 하고 두 번을 했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끝나자마자 그
잠수부하고 쭉 밑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서해가 조수 간만이 심하다가 보니까 이 바닷물이 그렇게 깨끗한 편도 아니고 부옅다가 보니까 조금만 깊이만 들어가게 되면 잠수부하는 이야기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는 그 근처에 가도 이게 찾기가 상당히 그렇다고 뭐 며칠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끝나자마자 한 2시간 내에 그 작업은 끝나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보니까 한 두 번 시험하고 나니까 또 위에서 시험장에서 스탑 또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어휴, 이 시험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딴 장소를 또 구해가지고 간다는 것도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이야기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 시험팀장이 그 당시에 이용표 중령님이었는데 공군에서 우리 이대열 박사 후배신데 같이 이제 저희들 시험팀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 양반이 아이디어를 번쩍 하나 냈어요. 야, 그 떨어지는 물건에다가 시다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심어 놓게 되면은 시다이가 뭔가 하게 되면은요. 조난훈련, 조종사들이 조난훈련을 많이 하거든요. 조난훈련 할 때 여기에 배낭 같은 데 넣어가지고 바다 속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시다이라는 게 염색 물체입니다. 그래. 그래서 물에 딱 떨어지자마자 바닷물이 뭐 푸르면은 초록빛이 쫙 퍼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조난 당했을 때 그 바다 색깔 달라지는 걸 보고 조난 위치를 이제 찾기도 하고 하는데 쓰는 그러한 시다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험을 하니까 아닌 게 아니라 뚝 떨어지고 난 다음에 금방 확 퍼져가지고 여기 어선에 좀 떨어진 데서 이제 그 수거팀이 기다리고 있는데 급히 가가지고 바로 하니까 수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한 반 정도밖에 수거는 안 됐어요. 그렇지만 뭐 어쩝니까? 그 나름대로 막 알게 모르게 그냥 시험은 억지로 끝을 냈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듣지만 그 당면당면에 계속적으로 스탑 걸리면서 했던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힘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한용명 박사님께서 그 2000년 6월에 공사옥에 이제 처음으로 외부 연료 탱크를 달아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착륙 성능이라든가 비행 조종성이라든가 안정성 등을 이제 비행직 시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려고 비행 시험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 시험이니까 연료 탱크에는 이제 연료 대신에 물을 각각 이제 50갤런씩 넣어가지고 비행기에 이제 장착을 했는데 이륙해서 얼마 안 됐는데 우리 항공기 날개 쪽에서 이렇게 연막이 쫙 뿜어져 나오더라. 아주 아름답게 공중에서.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아, 이상하다. 우리가 연막탄을 안 달았는데 저 언제 저렇게 저게 나오지 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게 그 외부 연료 탱크에서 물이 이제 뿜어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미션 어버트를 하고 다시 이제 항공기가 돌아와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외부 연료 탱크하고 날개의 내부 연료 탱크하고 당연히 그 연결하는 그 연료 연결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 외부 연료 탱크에 물을 담았으니까 이제 그거를 연결을 못한 거죠. 그 담당 엔지니어가 그걸 연결을 못한 대신에 이 말하자면 파이프의 이 끝부분을 막았어야 됐는데 그거를 이제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달고 올라갔더니만은 이제 비행기가 속도가 증가하면서 주변에 압력이 낮아지니까 외부 연료 탱크 안에 있던 물이 이제 뿜어져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을 하게 됐는데 그 사실 이제 내려왔을 때 저는 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4년 전에 이제 캐노피 이탈 사고 때문에 그 조종사를 희생시킬 뻔했던 그런 그 트라우마도 있고 해서 굉장히 화가 났었죠 사실 그때. 그래갖고 그때는 저희들이 저녁 때 이제 그 수고했다고 저녁 회식도 계획돼 있었는데 그 회식 다 취소하고 아주 그 회의 분위기가 아주 살벌하게 해서 그 담당 엔지니어들한테 제가 상당히 그 하드 타임을 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대열 박사님께서 예. 그 저는 에피소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어려웠던 순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그 저 개발 시험 어렵지만 잘 해가지고
또 운용시험 1이라고 그래요. 운용시험 1은 개발시험에 한 걸 갖다 한번 확인해가지고 수치가 맞으면은 이게 괜찮구나 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잘 패스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OT2라고 그래가지고 임무적합성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임무적합성 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험병 조종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조종사들이 작전부대에 있는 조종사들이 왔기 때문에 이런 뭐 데이터 이런 거보다는 내가 임무를 하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 그래서 새로운 관점에서 이걸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이거 우리가 이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쭉 하는데 뭐 이제 주로 다른 거는 뭐냐면 이제 사격 시험. 그다음에 근접 지원 작전할 때 에어본 팩이라고 그 전방 항공 통제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비행기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 트림만 딱 쏘면 안정되게 돌면서 자기는 통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임무를 제대로 할 수 있냐. 그 하는 건데 그런 거 다 잘 됐어요. 응? 사격도 잘 됐고 근접 지원 잘 됐는데 딱 보니까는 딱 한 가지를 갖다가 딱 잡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 저 이진호 시험병 조종사가 얘기했듯이 스핀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스핀은 이제 우리는 스핀은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저항성만 이렇게 보여주고 안 들어간다 이거는 스핀에. 그 끝내려고 그랬더니 뭐 아니 스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밑에다가 그 외부 연료 탱크가 있어요. 그게 거의 하나에 200kg 정도 돼요. 그 두 개를 달고 그다음에 라켓이 또 있어요. 7발씩 그럼 14발 라켓을 달고 그 스핀을 집어넣어서 최소한 3바퀴 이상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거는 나 여태까지 내가 스핀을 전공해가지고 스핀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만 이렇게 외부 장착물 달고 스핀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전투기들은 다 스핀에 들어가면은 비상 탈출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왜냐하면은 이게 모멘트 오브 이너셔라고 그래가지고 관성 모멘트라는 게 있어요. 밑에 이렇게 쭉쭉 달면은 이게 안 들어갑니다. 스핀 자체가. 안 들어가는데 억지로 한번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이게 워낙 이게 한번 관성이 들어가 버리면 관성을 멈추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왜 만약에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또 스핀 슈트를 달아가지고 혹시 스핀에 들어가면 스핀 슈트를 달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회복이 안 될 때는 그거를 공중에서 펴야 돼요. 그러면 공중에서 낙하산을 비행기에다 태우면 또 얼마나 비행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거 좀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데도 또 더 위험하게 돼요. 그래서 전투기는 대체로 뭐 이렇게 무장 달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비상 탈출하게끔 이렇게 다 TO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얘기 하게 되면 또 우리 무시할 수도 없고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우리 시험병 조종사도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한 번 개발 시험병 조종사 있고 한쪽에서는 운영 시험병 조종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병 조종사들은 이 지식이 있어가지고 두 분들이 대화가 잘 돼요. 근데 이제 일반 조종사들은 이제 작전단에서 순전히 그 TO에 있는 대로만 모든 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본인이 생각해서 작전하는데 만약에 들어가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상당히 그걸 심각하게 얘기해서 그 우리는 그 저 운영 시험병 조종사한테 얘기해서 좀 어떻게 잘 좀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얘기해서 상당히 저희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왜냐면 스핀 슈트도 달아야 되지 유사시에는 또 이거를 뭐 어떻게 하라는 조치까지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 나중에 마지막에는 아마 여기서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다 얘기가 잘 돼가지고 그 안 하고 스핀 저항성만 해가지고 스핀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스핀이 들어가려고 이렇게 집어넣어도 들어갔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그것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의 마지막 비행시험 평가를 잘 받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우리 김영일 수석연구원은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그 사격시험할 때 그 걱정했던 거고요. 고생했던 게 좀 생각이 납니다. 예. 그 이제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전술 통제기를 이제 개발하기 전에 이 무장을 탑재한 그 항공기를 개발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 사격 시험을 위한 그 시설이라든지 조직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당시 이제 그 로켓을 조준하고 발사하는 걸 이제 항공전자 시스템에서 구현을 했어요. 그 기능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격 시험을 하게 되는데 얼떨결에 그냥 그 항공전자에서 그 기능을 구현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사격 시험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새 같아서는 이제 시험 평가는 조직이 따로 있고 뭐 그랬는데 그 당시는 개발자가 그런 걸 막 그 허락을 했는데 그때 뭣도 모르고 뭐 우리가 시스템 기능을 구현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이제 했죠. 근데 이제 그 이 사격 시험을 저희가 그 공군에서 운영하는 그 훈련장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험장이 아니고 훈련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장은 성능이 검증된 항공기가 사격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전술 통제기 같은 경우는 사격 정확도가 이 검증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런 검증이 안 된 항공기를 이제 그 시험 저기 사격 시험하기 위해서 그 훈련장에 가서 이제 그 시험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 가봤더니 그 뭐 넓긴 해도 그게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검증이 안 됐는데 괜히 그 사격 시험할 때 뭐 지금 뭐 많이 벗어나가지고 뭐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사격 시험 초기에는 진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다행히 이제 뭐 그 잘 그 범위 안에 잘 들어가서 이제 문제가 없었지만 그게 걱정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정확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저 훈련장에 가가지고 그 이제 탄착점을 이제 측정을 해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 그 당시 이제 그 전용 장비도 없었고 그다음에 그 전문가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항공전자 쪽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저희 개발팀 인원들이 그 산비탈에 그 훈련장이 있습니다. 산비탈에. 이게 거기까지 막 가가지고 그 이제 뭐 그 이 전용 장비도 없이 그걸 뭐 가가지고 이제 그 탄착점을 이제 측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체계가 아니고 이제 기술부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나 하면서 투덜투덜대면서 거기 그 뭐 사격 시험할 때마다 계속 가가지고 그 고생했던 생각이 지금 아주 저기 뚜렷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으면 뭐 이제 뭐 그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하고 이제 발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뭐 뭣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가서 아주 고생 직사하게 한 그런 기억이 아주 지금도 많이 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준호 중령님께서. 네, 예, 저는 이제 그 생산 비행 과정 속에서 그 일어났던 일인데 우리는 통상 이제 어떤 실수를 할 때 그 뭐 병가지 상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일을 할 때는 뭐 그 정도는 애교로 봐줄게 이런 건데 이거는 병가지 상사가 절대 될 수 없는 참 어처구니 없는 실수 어떻게 보면 창피한 그런 건데 그런 에피소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비행 조종 장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비행기는 공중에서 이 삼축을 하잖아요. 요거 이제 피칭이라 그래서 앞으로 뒤로, 요 롤링이라 그래서 좌우로, 그 다음에 요잉이라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는 이거인데 이게 어디서 일어났냐면 이제 그 양산기 그 015기 저는 생산 비행을 다 끝냈고요. 아까 네 번 비행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끝냈고 이제 공군 수락 조종사가 두 번 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비행이 끝나고 두 번째 비행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행이 끝나고 조종사가 사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사인을 했어요. 그 비행대장이 직접 와서 사인을 하고 가면서 근데요 가다가 돌아서 근데요 이 근데요가 되게 무서운 말인데요. 이거 조종관 좌우측
포스가 우리 이제 에일레론 포스라 그러는데요. 이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건 뭔 소리야? 근데 저희가 이제 재비행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누가 결함을 말하면 재비행을 해야 되는 게 엔진에 관련된다든가 바퀴다리에 관련된다든가 특히 조종장치에 관련된 거를 하면 손을 대거나 안 대거나 자 그냥 하게 되면 재비행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뭐 대 우리 갑 중에 갑인 그 공군의 수락 조종사가 와가지고 이상하니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알아봐야죠. 그 비행을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좌우측 힘이 한 두 배 차이가 지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할 때 하고 이쪽으로 할 때 하고 이쪽으로는 낑낑거리는데 이쪽으로 할 때 확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지?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이거 왜 그래?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게 뭘 몰라. 빨리 그동안에 봐봐 그랬더니 저희는 뭐 생산 절차사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시방서에 써 있는 대로 했는데 그 절차에서 하나도 빠뜨린 게 없이 다 잘했어요. 저희도 이제 엔지니어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런 문제가 혹시 개발 과정에 있나 좀 알아보자 했더니 거기서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아니 그럼 조종사가 하고 가볍니 무겁니 어떻게 해? 그게 저희들은 이제 조종 3축인데요. 1 to 5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1대 2대 5대 법칙이라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힘과 이렇게 하는 힘과 이렇게 하는 힘이 대개 스펙상으로도 그렇고 이게 30파운드 이내, 60파운드 이내, 150파운드 이내 이런 힘에 그 있어갖고 저희들은 하루 이틀 비행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도 앉아가지고 해보면 이 차는 뻑뻑하네. 이 차는 좋은데 이렇게 하듯이 저희들 비행기 근데 저희들은 같은 기종을 비행하잖아요. 호수가 다르죠. 공중에서 해보면 그걸 벌써 1000시간 이상 비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금방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1 to 5 룰이요. 얘가 서로 비율만 안 맞아도 느끼는데 얘는 그 비율이 안 맞은 게 아니라 좌우측이 틀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이제 이거는 지금 못 쓰는 비행기인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안 맞춰지면 납품 못 하는 거예요. 00억짜리 비행기가 이제 우리 저 회사에서 이제 뭐 제 장난감으로나 쓸 정도가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파견 보내가지고 국가에 가서 그동안에 이제 시험 비행한 거 보자. 근데 전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같은 시험 비행 조종사는 비행하고 나게 되면 포스트 플라이트 리포트 비행 후 보고서를 써놓고 그 보고서는 영구히 보관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가갖고 저는 사람들은 엔지니어링 보고 저는 그걸 쭉 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때부터 나타나서 어느 때부터 만족하게 된 거예요. 이거 뭐냐? 그때 이미 개발 비행 중에 나타났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큐어링 방식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했고 지금 서산에 있는 우리 K1 CJ기에는 그게 없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정확한 도수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엘레론을 양쪽을 얼마 내리게끔 돼 있는데 그게 설계 우리 양산 도면에 그게 빠진 겁니다. 여기 그게 있어서 공정 절차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래서 요걸 계기로 이제 그거는 그래서 잘 풀어가지고 이제 그 넘어갔는데 이제 양산 조종사 우리는 뭐 그냥 하니까 주어진 절차서만 가지고 비행을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통상했었는데 항공회사에 있는 양산 조종사도 개발 과정에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알아야겠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K1 개발 과정에는 없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다시 찾아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걸 다시 한번 리뷰하는 좋은 계기가 됐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다섯 분 감사합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